안녕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음성 포교를 하는 오늘은 좋은 날의 정률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께서는 젊은 시절에 인천 어딘지 아시죠? 네. 부두가에서 막노동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자는 합숙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여럿이 있으니까 거기가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그 옛날에 뭐가 많았지요? 막 무는 거. 이, 또, 벼루, 빈대. 이셋 중에 하나가 빈대가 밤이면 밤마다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덤벼들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계속 물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너무 힘들겠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빈대들하고 안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밥 먹는 밥상 있죠? 옛날에는 좀 튼튼했나 봐요. 그거를 네 개를 붙여놓고 거기서 자면 빈대가 안 오겠지 이러고 거기서 쫙 누워서 자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없는 듯 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막 빈대가 사랑한다고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지, 그날도. 또 머리를 계속 쥐어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빈대가 나를 못 쫓아올까? 그러다가 특별한 걸 하나 떠올렸어.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상 다리 있는 데다가 다 받쳐놓은 거예요. 그 전날 보니까 이 빈대가 상 다리로 이렇게 따라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못 넘겠지라는 생각에 대야하고 그릇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다그 다리를 담근 거예요. 잠을 자는데 아침까지 한 마리의 빈대도 안온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어.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빈대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빈대가 어떻게 왔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빈대가 움직이는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내가 있는 거기에서 다이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감히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 나는 그 빈대 끈질김, 그거를 평생을 상기하면서 나는 빈대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왔대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미물도 자기가 목표로 삼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을 냄새가 솔솔 나지요? 네. 가을 냄새가 아주 향그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께 또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의 꽃다발을 한알음 안겨주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의 이현주 선생님께 커다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에게 항상 많은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부처님의 노래로 기도를 하시는 우리 108인의 부다스압 창단과 그리고 샤카디타, 비구니, 앙상블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노래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노래하면 목소리 안 나오니까 발성 한번 해보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나뭇잎배 아시지요? 네. 한번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아기가 이 노래 들으면 그냥 잠들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대신에 단전에서 호흡을 쓰고 여기 성대는 조금 더 열고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웃으면서.
너무 좋아요. 소리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노래할 때 이렇게 힘을 쫙 빼고 노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힘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노래 받으셨죠? 네. 부처님 법안에서 오늘 배울 건데요. 우리 모두는 다 부처님 법안에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부처님 법 밖에서 살고 있나요? 부처님 법 안에서 살고 있지요? 네. 자, 부처님 법 안에서 내가 살면서 과연 내게 부처님 법 안에서 사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생각하시면서 가사 다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저를 우리가 무엇이 도대체 무엇이 나를 하염없이 합장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눈물로써 기도하게 하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기도를 제일 많이 하죠? 가족, 그렇죠? 자식만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 거사님, 집에 계신 큰 부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요? 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다 부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 그 진리 안에서 하나를 생각하고 둘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신다면 기쁨과 슬픔의 그 기로에서 커다란 방황하지 않고 항상 기쁨의 길로만 기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부처님 법 안에서 어떤 노래인지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법 안에서 너무 좋지요?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배워서 똑같이 감정 놓고 똑같이 부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그런 음성 포교사가 되시면 참 좋겠지요? 네. 자, 두 마디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여기에서 부점이 있어요. 무와 딴딴딴 따단 요거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끊기는 했는데 두 마디 하고 숨 쉬고 두 마디 하고 숨 쉬고 이래야지 한 마디 하고 숨 쉬지 마세요. 절대로 아셨지요?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무와 시절을 하염없이 모두 비우렵니다.
거기까지 감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속에서 내가 부처님 전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래.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합장을 하고 그렇게 내가 이 깊은 곳 아니면 저 멀리서 그 옛날 전전생부터 내려오는 모든 업장을 내가 다 내려놓기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야 돼.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런 간절함을 한번 담아서 해보겠습니다. 첫 음만 주세요. 시작! 무엇이 저를 하염없이 합장하게 합니까? 깊고 깊은 곳 다 드러내어 모두 비우렵니다.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슬픔이 여기까지 시작! 자, 이 앞에 여덟 마디는 아주 분위기를 잡고 내가 조금 느리게 가도 돼요. 근데 여기부터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힘차게 살아가야 돼? 아니면 푹 꺼져서 느리죠? 나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쵸? 힘차게 살고 싶죠? 그러니까 노래도 힘차게 살아가는 동안 아주 크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슬픔이 아, 거기에서 기쁨과 슬픔이 이래고 숨을 이렇게 얼르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뒤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분위기는 조금만 앞에 씩씩했던 것보다는 조금 한 발짝 아, 한숨 쉬고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거기부터 하시면 제가 다시 받을게요. 살아가는 시작!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슬픔이 부처님 마음 안에서 여기만 해보세요. 시작! 부처님 마음 안에서 자, 살아가는 동안부터 여기까지 이어봅시다. 시작! 살아가는 동안 약간 리테르단도 했지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다시 처음의 분위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생겨나서 웃고 거기부터 가보세요. 시작! 생겨나서 웃고 멸하여서 우시 부처님 법 아니라 잘하셨어요. 어디부터 하냐면 살아가는 동안부터 여기 분위기 바뀌어진 데까지 한번 가봅시다. 시작!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슬픔이 부처님 법 안에서 다시 고! 기쁨과 슬픔 생과 멸에도 기쁨과 슬픔 생과 멸에도 항상 함이 없어라 진리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2절까지 하고 부처님 법 안에서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1절하고 부처님 법 안에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부처님 법 안에서 부처님 법 안까지 하시고 호흡 충분히 쉬시고 에서 아주 아름답게 조용하게 연기처럼 안개처럼 살짝 사라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부처님 법 안에서 시작. 부처님 법 안에서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면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이 절절할 것 같아. 지금 이 노래 제가 처음 불러줄 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눈물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지요? 자, 오늘 배운 부처님 법 안에서 어느 분이 영상으로 한번 보내주셨는지 잠시 감상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카지타 부타세 정호 스님입니다. 오늘 부처님 법 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인 악기 소리도 참 좋은데 첼로 소리 너무 좋지요. 네. 우리 첼로 하신 스님이 누구시라고요? 정호 스님이 어디서 활동하지요? 부다스 샤카디타 앙상블에서 활동하시는데 오늘 부처님 법안에서 이렇게 첼로로 들으니까 더 느낌이 새롭지 않으세요? 네. 좀 저리저리하고 좋지요? 네.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 직접 한번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라도 직장에서 집에서 혹시 청소하다가 일하다가 내가 부처님 노래 나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야지 하시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래 자막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영상 보내주실 때 ARS 060-800-7000번으로 후원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백만인의 불교 방송을 위해서 부따회에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향기로운 이야기 시간입니다. 나무꾼이 숲의 대장인 떡갈나무한테 가가지고 이 산에서 가장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나무를 하나 나에게 내어주라 그랬어요. 내가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떡갈나무가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내일 다시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무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나무를 보내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아마 그럴 거예요. 꼭 누구가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숲에서도 왕따 당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물풀의 나무라고 아주 보잘것없고 남들이 다 업신여기고 완전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만장일치로 물풀의 나무를 보내기로 했어. 물풀의 나무가 난 정말 가기 싫다고 제발 나 좀 여기서 그냥 살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해요. 근데도 모든 나무들이 안 돼. 네가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튿날 나무꾼이 왔어요. 나무를 내어주십시오 하니까 저기 있는 저 물풀의 나무를 베어가시오 그래. 나무꾼이 신나게 베어가. 한참 며칠 있다가 나무꾼이 왔어요. 그래서 이 떡갈나무가 그 물풀의 나무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나무꾼이 그 물풀의 나무로 내가 도끼를 만들어 왔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숲에 있는 나무를 그 물풀의 나무가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산에서 보잘것없고 완전 따돌림을 당했던 그 물풀의 나무를 그 물풀의 나무가 이 산의 모든 나무들을 다 비는 도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조금 뭐라 그럴까 요즘은 착하면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착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같은 느낌. 착하면 멍청하다 그러고 바보라 그러고 따돌림 시키고 업신여기고. 그런데 우리 부처님 법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왜? 왜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가 윤회가 역연하게 나한테 내가 한 대로 내가 받으니까 그럼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백발인의 부다스 또 샤카디타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모두 그런 마음조차 없애야 되겠지요? 네. 네. 나도 언젠가는 그런 물풀의 나무처럼 그런 따돌림 속에서 살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남아있는 나의 생을 누군가 따돌림을 당한다면 더 내가 감싸서 끌어안아주고 더 부처님처럼 떠받들어주는 그래서 부처님 안에서 함께 이렇게 엉켜서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오늘 이렇게 향기로운 이야기 마쳤고 다음 예수곡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제가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길을 갑니다. 참불가 들어보셨죠? 네. 네. 예수곡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막 바로 배우고 싶은 마음 일어나시나요? 네. 에이,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지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나 아침 안 먹었어. 점심 때 못 먹은 아침과 저녁 때 거 미리 먹어. 그러면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기는 내가 배가 꽉 차가지고 터질 때까지 피를 빨아먹는데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지금 배우고 싶으셔도 참으셔야 되겠지요? 네. 네, 연습 많이 하셔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이 곡도 우리 오늘은 좋은 날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공유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길을 갑니다는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요. 우리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노래로 해서 계속 포교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포교하는 것이 조금 더 멀리, 널리 나가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060-800-7000번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100만 불교 불자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부따회에 가입해 주신다면 부처님의 말씀이 더 깊고 넓게 자리매김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해주실 거지요? 네. 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그런 환자 옆에서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가족, 또 간병인, 또 호스피스, 또 의사, 간호사. 그중에 저는 간호사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간호사가 모든 아픈 환자들 곁에 늘 있어요. 그렇죠? 이 간호사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환자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통계를 냈는데 세 가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일까요? 응? 없어요? 첫 번째, 남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산 거. 그리고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걸. 너무 미치도록 일만 하고 살았어. 지금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좋기는 좋은데 약간 한숨 쉬고 부처님 곁에도 조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거. 내가 저는 약간 그래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이런데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좋은 척. 이렇게 자기 감정을 숨기고 살면은 나의 삶이, 나의 하루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장 후회한다 그러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감정을 그냥 제대로 표출하세요. 저한테 불만 있으면 직접 말하세요. 아셨지요? 제가 혼 안 낼게요. 그 다음에 너무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잠시 한숨 쉬면서 우리 부다스에 노래하러 오셔도 좋겠지요? 네. 그 다음에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닌 지금까지 남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네, 오늘 배운 노래 부처님 법안에서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 저 보고 싶어도 길을 갑니다 노래 배우고 싶어도 일주일만 참으세요. 네. 자, 오늘 부처님 법안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은 날 되십시오.
커져요.